guys, 고나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스벅에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출동한 이유는 뭐 새로운 음료, 새로운 메뉴 이런 게 나와서가 아닌 바로 빨대,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모든 스타벅스가 이렇게 바꾼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얀색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이 하얀 종이 빨대 쓰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가본 최근에 두 매장에서는 이미 바뀐 업데이트된 갈색깔, 커피 색깔의 종이 빨대가 나오더라고요. 짠! 이번에 업데이트된 이 커피색 빨대가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한번 써봤는데, 그리고 어제는 일부러 오랫동안 음료, 남은 음료에다 담궈놨어요. 한 3시간 이상 담아놨는데 이 모양이 안 변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막 물에 적셔놓고 있으면은 이제 담궈져 있는 부분은 물론이고 이게 흐물흐물해지고 좀 물렁물렁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변하는데 쉽게 변했어요. 하얀색 종이 빨대에는 이렇게 딱 한 번 물으면은 립스틱 그 빨간색이 그대로 내 입술 자국이 그대로 묻어있죠. 립스틱 범벅. 립스틱 바른 사람 입장에서는 덜 민망하다. 이번 커피색 빨대는, 종이 빨대는 훨씬 그 모양, 원래의 모양이 오래 지속돼요. 많이 튼튼해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종이 빨대가 싫다고 저희 엄마는 종이 빨대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뭐 오면 써야지. 근데 싫어하시더라고요. 되게 싫어하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모두 칭찬은 정말 기립박수는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은 이런 거 진짜 하는데, 종이 빨대 쓰는 데가 드문데 한국은 다 쓰고 있더라 하면서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절대 플라스틱 컵을 주지 않고 이제 유리컵, 매장 컵으로 이제 주고, 저처럼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이 이제 일회용을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게는 제가 막 5잔씩 하루에 마시는데, 또 드라이브스루를 할 때가 있잖아요. 드라이브스루를 하게 되면은 테이크아웃 잔, 그 일회용 잔에다가 컵에다 주니까 또 그러면 결국은 쓰게 되고, 그래서 개인 컵을 가져와서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제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저는 개인 텀블러 가져다니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중독자가 열심히 일회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두 번째로는 이런 거 막 사는 거죠. 너무 귀엽죠? 이봐. 하나 더 있어. 짠. 이제 컵 같은 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항상 개인 컵을 사용하는 습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 컵들이 진짜 사랑스러운 게 각각의 컵마다 들어가 있는 이 텍스트, 문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날 약간 분위기에 따라, 느낌에 따라 쓰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공평하게 온 가족이 하나하나씩 쓰기로 했어요. 아빠, 엄마, 나. 언니, 오빠. 쭉 씻으면서 또 쓰고 할 수 있는 컵이라, 일단 좋은 거는 이게 한국에는 이렇게 안 파는데 이 리유저블 컵이, 이게 미국에는 매 시즌마다 이렇게 새로운 리유저블 디자인 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귀여운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컵 종류가 되어 있는 빨간색부터 하얀색까지 미국 스타벅스판 리유저블 컵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 남겨주시고, 그냥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댓글 남기면서 이메일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당첨을 한 뒤에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낼 수 있게 연락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한마디와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벤트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